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유록이고요. 전순위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한 말 세 대를 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남는 것이 좋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1. 백미 한 마리를 가루로 만들고 푹 쪄서 떡을 만든다. 2. 누룩 우려낸 물 9 복자로 밑술을 만들어 하룻밤 동안 두어 식힌다. 1차 덧술. 1. 다시 누룩 2대 밀가루 5홉을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2. 하룻밤 두었다가 갈아서 앞서 빚은 밑술에 섞어 담는다. 2차 덧술. 1. 누룩 2홉, 밀가루 2홉, 찹쌀 혹은 백미 3대를 푹 익도록 밥을 짓는다. 2. 밥을 식혀서 앞서 빚은 밑술, 항아리에 빚어 넣는다. 3. 피 100자의 7에서 8홉을 가루로 찌어 작은 재료에 담아 항아리 밑바닥에 넣어둔다. 7일이 지나 개봉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날물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 봄, 여름, 가을에 담그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작은 자루가 필요합니다.